1억 천금의 꿈은 이루어진다? 2년 반 만에 억대 부를 쌓아 올렸다는 소문의 주인공. 캠핑카로 전국을 여행하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남다른 장사수단. 그가 도착했다 하면 지갑이 절로 열린다는데요. 3,900. 밀려드는 주문의 매출도 수직 상승. 갑부 중에 갑부로 거듭났다는 사나이. 이게 한 달 매출인가요? 아니요, 하루요. 1억 정도 되네요. 어디? 클라스가 다른 매출. 2년 반 만에 이렇게 됐다는 게 저도 사실 믿겨지지가 않아요. 하지만 지금의 성과를 이루기까지 인생은 결코 쉽지 않았는데요. 서민갑부 사상 최단 시간 만에 억대 자산을 이루어낸 남자. 10억 자산을 만들기까지 2년 반.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2년 반 만에 자산 10억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빚쟁이에서 억대 자산가로 거듭난 용진 씨의 비결이 지금 공개됩니다.